여러분들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저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같이 좋은 분들 처음 봐서 다른 데는 비용은 다 찌꾸덕에 가거든. 근데 솔직히 찌꾸덕가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비 좀 맞으면 어때요? 시원하게 좀 즐기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아까 휘파람을 두 분이 세게 부시던 분이 계셨었는데 남자분 두 분이 조금은 공연 끝났을 때 휘파람 부시던 분 여기 맞죠? 여러분이 휘파람 하셨죠? 나오세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국 민속촌에서 아니요 엄마 아니요 그 뒤에 파란색 우유 입으신 안경 쓴 오빠 말하는 거요. 그리고 두 분이 공연 끝났는데 휘파람이 그냥 얼마나 잘 부르죠? 어서 나오세요. 여기 민속촌 한국 민속촌 자유의 후보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두 분이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호응 잘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분에게 제가 선물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두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어제 KBS 뉴스 보셨어요? 혹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한국 민속촌에서 팔도폼과 경연대회를 하는데 최연소 참가자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여자 저기 지금 우리 아름이 분만은 27살이고요. 아, 불암의 분마가 27살, 아름이 분마는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계승하겠다고 강차게 나온 신세대 분마, 아름이와 불암이를 소개합니다. 오시오!
빨리 합시다. 근데 솔직히 봐봐요. 이렇게 이쁜 그지 봐시오. 이렇게 몸에 끝내지는 그지 봐시오.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올해 나이 둘셋 이름은 다름이. 이 마지막 우리 전통문화 본발을 이끌어나갈 마지막 밴드 아름이 인사드립니다. 어제 신나세요? 어제 더 신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진짜 어제 우리 진짜 엄청난 인기를 이끌어도 멋진 포가 꿈내한 포가 보란 포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감사.
있었다.